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인기도 천일번 문제 168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관음불공기도 관세음보살님을 공양에 초청한 이유를 밝히는 유치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513페이지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한 권속 그리고 초청하는 대상과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청사와 또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하는 그런 환영행사 향화청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우선 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일심 봉청 나무 일심 봉청 나무 해안고절처부탈 아까산돌이 안교조 삼십 이응신 십사무외력사 부사의덕 수영무회 84,000 사가라수 84,000 모다라이 84,000 청정 보모극자의기 분영산체응제 중생심소원구 팔고혈악 대자대비 관자재보살 마살유흔자비 강림도량 수차공야 가르침에 귀하며 지극 정성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바위닷가에 깎은 듯한 높은 곳에 보타랑가 산토량의 교주 이고삼 12응신으로 몸 놔두며 14가지 무해력과 4가지의 부사 의덕 걸림없이 수용하고 84,000 지혜방편 84,000 깨달음과 84,000 해안으로 자비의덕 갖추시고 중생들의 근기 따라 고통들을 소멸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대자대비 관음보살 큰보살님 저희들의 바라홈은 자비심을 베푸시어 이도 량의 강림 하사 저희들의 공양들을 받아 주옵소서. 자, 청사의 내용인데요. 중생들의 근기 따라 고통들을 소멸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관세음보살님, 큰보살님 자비심을 베푸시어서 이 도량에 강림하사 저희들의 공양들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부탁 말씀을 올렸는데요.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원이 공한 지혜지요. 바라밀이란 전덕에 이른다는 것인데 곧 자신의 성품을 보아서 건너가면 곧 전덕인 피안에 이르는 것이고요. 건너가지 못한 자는 결국 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지도론에 보면은요.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반야바라밀자 실체제법 실불갑하여 불가괴하며 약유불커나 약무불커나 상주제법 상법이요. 반야바라밀은 일체 제법이 실로 깨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서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머물러 있는 모든 법의 모습 즉 법상이며 바로 법의 자리
법위요. 복차 상시 일변이요. 단멸 10연이니 22변하여 행중도시 위 반야바라밀이라. 또한 항상함도 한 번이요. 단멸함도 한 변이니 이 양변을 여의고 중도를 행함이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서 항상한 것도 아니고 또 단멸하는 것도 결국 양쪽의 변이다. 그래서 양변을 버려야 반야바라밀이다라고 해 있는데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으로 중도의 진리를 터득하시고요. 이제 관세음 보살님과 권속들이 공양과 법문료 소시게 되었으니까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하고요. 환영하는 행사에는 향화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향을 태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꽃다발을 증정하기도 했는데요. 향화청, 향화청이야, 향화청. 불자로서요, 불공기도에 대한 바른 뜻을 숙지하실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 청일기도 전일보문 제 168회차 서기봉이었습니다.